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판 받고 나오다가 바로 주차장에서 일부 표현은 노상이라는 표현도 있던데요. 압수수색을 갑자기 했습니다. 본인도 놀라가지고 본인의 오랫동안 검찰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이냐고 놀라가지고 했었는데 이 압수수색 관련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김관진 장관 등 구속적부심심사에서 석방된 케이스도 혹시 우병우 전 수석 관련 라인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여권 일부에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최근 상황 그렇게 좀 짐작을 할수 있을지 이 부분 아까 발언이 좀 쉬었던 변환봉 변호사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추측일 것 같고 아마 우병우 그전 수석이 당황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판이 제기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자기는 충분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체포라든가 압수수색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왔으니까 아 이거는 관례 없는 게 뭐냐? 내 검찰 생각 이런 건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놀랐을 것 같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관련성을 아마 지금 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지난 정권 실세들이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아직 라인이 살아 있어서 네. 어떻게 뭐 관여했다? 그거는 좀 지나친 정치적 상상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최근 사안 자체는 조금 이전에 했던 지금 뭐 추가가 좀 되는 그런 사안 아닌가요, 지금요?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불법 사찰 의혹으로 네. 아마 한것 같은데요, 예. 압수수색을. 뭐 이석수 뭐 검찰 같은 몇 사람 포함해서 네,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이면으로 표면적으로는 그걸 그러니까요. 명분상은 네.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한 또뭐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체포 영장이 됐을까 봐서 또 생각보다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우리 이런 오늘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전병헌 전 의원 전 수석 소환,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 이런 게 타이틀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생각해보니까 전병헌 전 수석 압수수색이 없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금 공정성 수사의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뭐 검찰에서는 더욱더 이런 공정성 시비를 없애면서 좀 균형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 지금 어쨌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에 관련 뭐 관련돼서 청와대 보고 수사가,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보고 뭐 B라고 써서 보고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우병우 전 수석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또 수사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을, 이 자체를 뭐 이를테면은 지금 있었던 뭐 인관빈이라든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 마치 우병우 전 수석의 라인이 살아 있어서 그렇다라는 네. 얘기가 한간에 떠돌긴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는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윤영월 대표님.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영장 기각되고 뭐 이러니까 망나니 망나니 칼춤이 끝났는가 보다. 그런 예. 에너지가 얘기했거든요. 떨어졌다 그런 망나니 얘기죠. 칼춤이 끝나면 끝난 게 아닙니다. 망나니는 칼춤 추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목을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진짜 진검승부나 큰 승부는 이제 시작이다. 우병우 민정수석 여태까지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목을 치느냐 아니면은 집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진검승부가 저는 나빠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망나니 칼춤 후에 사형집행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한 분석이시네요. 저는 같이 뭐목 치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석했는데 전 단계다 아직 이런 녀석이네요. 예, 그 검찰이 그 오죽했으면 의례적이지 않는 저런 압수수색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어떤 이 검찰의 수사가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올해 말로 적폐청산의 기본 가닥은 잡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이 매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관계된 내부자들이 다 내부 폭로를 갖다가 네. 일제히 연말 가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법과 어떤 원칙과 상관없이 그냥 왜 시기 추측적으로 제한을 왜 얘기하는 건 두느냐? 굉장히 저는 정말 너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는 법과 지금 검찰과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전히 법과 검찰들이 국민들이 어항 속에서 당신들이 이걸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어항에 있는 분들입니다.
네. 참고하세요. 왕에 있는 분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사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 여섯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MBN 종합뉴스 뉴스 8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